아, 저희는 출퇴근이 없고요. 자기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2시간 일하고 지금 2시간 일해도 될까? 내가 뭐 한 달 쉬고 싶다 그러면 한 달 쉬어도 돼요. 뭐 다 했는데 또 더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 회사 일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아무도 출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비 많이 온다 그러면 다 집에 계시고요. 집보다는 회사가 편한, 매년 겨울에는 이제 윈터 브레이크라고 해서 저희도 문을 닫아요. 한 달 동안은 그냥 무급은 아니에요. 당연히 유급으로 본인이 그냥 한 달 동안 쭉 쉬어야 또 다른 것도 스스로도 공부하고 여유를 갖고 하는 거니까. 먹고 살래. 아,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네. 손님을 한번 맞이를 했습니다. 지금 요즘 K리그를 보면은 이제 영상 중간 중간에 경기 영상 중간 중간에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로고가 나오면서 이제 축구에 대한 그런 데이터에 대한 경기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딱 소개를 하는데 바로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프로 11의 양준 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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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또 저희 이제 골닷컴 골TV의 네. 축구에서 뭐 먹고 살래 네. 프로그램에 또 네. 나오시게 됐습니까? 뭐 요청하셨으니까. 아, 그렇죠. 네. 요청하셨으니까 오게 된 거고요. 네. 딴 것보다 저희가 이제 대중들, 그러니까 일반 팬분들에게 저희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기회가 돼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지 같이 얘기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매주 매 라운드 이제 경기를 보면서 비프로11에 대한 회사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뭐 어떤 형식으로 제공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경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거든요. 비프로11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비프로11은 말씀하셨듯이 경기를 분석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경기를 분석하는 회사인데 어떤 경기를 분석을 해서 답을 드리는 회사는 아니고 경기를 했을 때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제공하는 회사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기대하는 거는 사람이란 존재가 물리적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이제 원하는 것만 빨리빨리 보면서 좀 더 축구라는 걸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돕는 회사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러 가지 뭐 예전부터 좀 찾아보면서 좀 관심 있게 봤던 포인트가 있어요. 본사가 독일에 있어요, 함부르크. 그쵸, 네. 네, 그런 점이 좀 독특한데 설립 배경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처음부터 독일에 가서 저희가 회사를 딱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한국에서 2015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를 시작하게 됐죠. 네. 하게 되다가 2016년에 우연치 않게 이제 독일 시장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유는 국내 시장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시장이 작다라는 건 사업을 하기에는 네. 네, 아주 작다 보니까 독일을 한번 가게 돼서 독일 가서 보니까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유인즉 그 당시에는 축구 분석하면 독일의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2014년 뭐 월드컵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럼 독일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2017년에 제 본사를 독일로 이전하면서 다 같이 가게 된 거죠. 와, 그러면은 현재 독일에도 이제 본사가 있고 네. 이제 서울에 한국 지사 네, 개념이 네. 그렇죠. 한국 지사 개념이 됐죠. 그러면 현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오피스는 독일이 있고 한국, 그다음에 미국, 스페인.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뭐, 그래서 한 11개국, 12개국 가까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12개국이요? 네. 그 기능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 당연히 저희는 테크 회사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제 프로덕트 개발팀이 있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 개발자분들이 계신 분들이 이제 가장 그 메이저리티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구를 하니까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데이터 분석팀이 또 계세요. 데이터 분석팀이 있고, 이렇게 기술과 그 데이터 분석팀이 만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팀에게 전달을 하는 이제 비즈니스 팀이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기능을 하는 팀이 이제 비프로11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은 한 7, 80명 될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대기업이네요.
거기 대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러면 지사가 12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렇게 법인 설립을 해서 지사를 설립한 거는 이제 스페인과 독일, 한국 이렇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현지에 있는 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 미국도 있네요. 그래서 미국, 스페인, 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다 있고 아시아에는 이제 태국, 한국, 그다음에 일본. 얼마 전에 일본을 이제 가게 돼서.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협업하고 있는 구단 또는 네. 리그가 어느 정도 어디가 있을까요? 네, 한 전 세계 13개국인가 한 700에서 800팀 되는 것 같은데. 와. 네. 뭐 정확히 다는 저도 기억은 잘 못하고. 네. 저 한국은 한국에서는 K리그 1, 2 네. 모든 팀에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와, 있고요. 22개 팀을 네,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K34에는 다 하면 좋겠지만 네. 네, 다는 못하고 이제 한 8팀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아직 이렇게 도장 찍진 않았지만 뭐 감바 오사카, 뭐 우라와 FC 도쿄 등 여러 팀들과 이제 내년 시즌을 위해 합의를 진행을 하고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선수들, 고등학교 선수들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연맹이랑 어떻게 그 계약을 하신 건가요? 예, 고등학교는 이제 대한축구협회랑 계약을 하게 돼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거고. 네. 네. 그 예전에는 이 경기를 촬영하고 분석하는 게 굉장히 네. 이제 비용이 높은 영역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프로팀들에서도 예산이 있는 여유가 있는 팀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였고. 네. 그 외의 팀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하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높이하면서 그를 바탕으로 제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에서 쓰던 게 프로팀에 내려왔고 대프로팀에 쓰던 게 이제 일반 유소년에도 내려오게 된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 있죠. 그 선수나 팀이 그 데이터를 보고 최대한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네네.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네. 사실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이제 분석하는 그 플랫폼이라든가 네네. 이런 기술 자체가 저희가 뭐 일반인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네.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AI 기반의 신기술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네.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저희가 말하는 데이터라고 하면 크게 두 분류예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숫자 데이터들 막 그래프 그려지고 네. 막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있고 또 다른 큰 한 축은 이제 저희가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영상 데이터 네. 개별 영상들의 합을 또 저희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팀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분석을 할 때 들어가는 기술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AI 기술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로 스티칭 기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칭 기술은 뭐냐면 여러 개의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붙인다라고 이해하시면 스티칭 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왜 하냐면 축구를 이제 분석을 하려면 저희는 선수를 조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팀을 조명을 해야 되는 팀을 잡아야 되거든요. 20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항상 잡아야 되는 게 그거다 보니까 20명이 이제 축구하다 보면 넓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한순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걸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고 이제 그게 이제 기초 작업이 됐죠. 그래서 스티칭 기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옵티컬 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옵티컬 트래킹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영상 위에 선수들이 막 움직일 거잖아요. 그럼 그 선수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일로 움직이면 그 선수의 움직임을 다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다 잡아내는 옵티컬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선수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제 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와. 네, 그래서 그 기술이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 플랫폼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보여지게 하는 방식도 예를 들면 연산을 넣는 거죠. 뭐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이제 저희가 해놓으면 이제 밑에 깔려있는 로우 데이터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막 돌아서 요구하는 값들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하면서 좀 다른 좀 이제 고객들이 좋아했던 부분 하나는 아까 제가 숫자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두 개를 연동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패스가 뭐 30개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개를 눌렀을 때 30개 패스가 바로 쭉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축구는 항상 영상을 다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각 데이터, 숫자 데이터와 시각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같이 연결시켜서 패스가 적었네. 그럼에도 보니까 이건 좋았었던 거구나라고 스스로 또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그 옵티멀 트래킹 같은 그런 이제 기술로 네. 예를 들어서 뭐 팬들도 요즘엔 잘 접할 수 있는 뭐 히트맵이라든지 네. 서치맵 이런 것들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옵티컬 트래킹 하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선수가 이제 경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잡아내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뭐 했는지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그다음에 우리 팀이 지금 전방 압박을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뛰어가는데 얘는 뒤에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전반에는 붙어있다 후반에 갈수록 떨어지는 이런 거리들을 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외에 또 팬들이 궁금할 것 같은 것들은 사실 이런 데이터나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네. 정말 현실에서 퍼포먼스 아니면 뭐 성적, 뭐 기량들이 향상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것들이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면 B+를 쓰는 A팀과 B팀이 붙으면 누가 이기냐? 네, 그런 궁금하네요. 게 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K리그 같은 경우 22팀 저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승자냐 뭐 이렇게 얘기 되는데 저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저희는 솔루션을 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결국 솔루션은 그 영역의 전문가들이 내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분들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역할까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걸 썼을 때 반드시 어떠한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막 찾아봤어요. 이런 사례가 있나라고 찾아보면 이제 전년 시즌이죠. 이제 세리에 A의 볼로냐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이제 인자기 감독이었어요. 원래 인자기 감독이었다가 21경기 2승인가? 1승인가 하고 경질이 됐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고 이제 감독 교체하고 이제 저희 시스템도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운이 좋게 그 이후로 홈 9경기인가 10경기 전승했던 걸 기억을 해요. 직접적인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이 끼쳤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를 바탕으로 사전과 사후 비교했을 때 저희 서비스가 있으니까 저희 역시도 와 우리 서비스 써서 볼로냐는 팀이 되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인 것 같지는 않고요. 다행히 그 당시에 그 팀에서 저희 서비스를 잘 활용을 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일단 해외 사례였고 네. 국내에서도 사례를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네. 통해서 접한 게 있어요. 그 K리그2죠. 네. 수원 FC 지금 네.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B프로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네. 뭔가 성적이 좋지 않나 뭐 이런 지금 추측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그거는 뭐 팀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네. 선 FC가 올해 여러 변화가 있었잖아요. 뭐 감독님도 그렇죠. 새로 오시고 네. 이제 팀도 많이 바뀌고 리빌딩 돼가지고 올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저희 서비스를 또 잘 사용하고 계신 팀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선 FC 같은 경우는. 그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서 영상 코칭을 하세요. 네, 감독님이 이제 물론 다 하시지만 어떤 중요한 포인트 영상 기반으로 선수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줄 때 분석가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라이브 코딩이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제 라커룸에서 TV로 전반전 영상의 중요한 장면들 바로 얘기하는 역할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분석가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감독님 외에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는 게 좀 네 감독님이 메인 당연히 메인이시죠. 감독님 메인으로 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원정 갈 때는 65인치 TV를 들고 다니시고 네. 홈 락커에는 이제 TV를 아예 설치해 두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네, 설치가 그래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장에 갔을 때 이제 예전에는 기억에 기반한 코칭과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확실한 어떠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을 통해서
다 같이 이야기를 전술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들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럼 선수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그냥 뭐 구두로 관목님께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죠. 약간 일방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보다 이제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전반전에 내가 저렇게 뛰었구나 뭐 그런 게 이제 좀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네, 그냥 단순하게 야 전반전 20분 때 왜 우리가 밀렸냐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전반전 20분 때 상황을 보고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랬어 라고 하면 용병 통역도 안 해도 될 거고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시각적으로 모두가 그냥 예, 영상이라는 건 누구나 직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럼 김동인 감독님도 이제 전반전이 끝나면 뭐 이제 해외 이제 유명한 감독님들 하듯이 이제 뛰어들어가네요. 빨리 이제 영상 준비하려고. 아, 모든 감독님들이 그렇게 바뀌어 갈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빨리 뛰어가시면 모르겠는데 네. 분석관 분은 엄청 빨리 뛰어가세요. 아, 바로 뛰어요. 네, 왜냐면 오면 바로 세팅이 돼 있어야 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기대하는 모습은 한국도 이제 곧 전반전 끝나면 바로 선수보다 더 빠르게 들어가시는 감독님이 계시지 않을까. 네, 그런 모습들을 좀 아. 그려보고 있죠. 궁극적인 네. 그 목표라든지 아니면 방향성 네. 회사가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뭔가요? 예전에는 1960년대에는 축구화라는 어떤 것이 네.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냥 대표팀만 신을 수 있는 축구를 하면 축구화는 지금 당연한 얘기인데 당시 대표팀만 신을 수 있던 거였고 80년대 되면서 프로 선수들 2000년대 이제 되면서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축구를 하면 축구화를 신는 당연히 신는 이게 상황이 됐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축구 영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은 90년대에는 대표팀의 전유물이었고 지금은 이제 프로팀, 이제 유소년팀까지 축구를 하면 영상이라는 게 항상 따라붙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냥 사회인 축구, 동호인 축구에서도 축구를 하면 당연히 이제 영상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구에 영상을 항상 붙이는 이유는 다들 인생골 머릿속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자녀에게 야 이게 인생골이야 라고 썰을 푸는 게 아니라 떼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야 봐봐. 이제 그런 시대를 이제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선수가 축구를 잘하려면 일단 물리적인 인풋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2시간 훈련하던 거를 이전에는 4시간 훈련하고 막 6시간 훈련하고 그랬어요. 근데 신체량과 한계가 있으니까 물리적인 것은 제한이 되어 있지만 대신 활동적인 건 제한이 되어 있지만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시간을 넓혀주자. 그러려면 자기가 했던 걸 봐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24시간 중에 8시간 잔다고 했지만 16시간 중에 훈련을 2시간 한 다음에 14시간은 다른 걸 하는 거잖아요. 훈련 2시간에 뭐 축구 공부를 생각을 어떤 준비를 또 2시간 3시간 늘려갈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보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 포인트는 이제 이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은 하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뭔가 이제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가 절대 A는 B다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오류를 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파워포인트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디어를 입히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파워포인트까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릴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도구를 쓰리는 거고 그게 생각을 입히시는 건 결국은 사람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자, 그러면은 네. 축구에서 뭐 먹고 살래? 시그니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비밀입니다. 맞죠? 왜냐면 저희 이제 네. 프로그램의 취지는 네. 정말 이제 축구계에 종사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저희 꿈나무들, 뭐 고등학생, 대학생, 네, 네, 그렇죠. 이제 저희 청년들. 사실 이제 현실적인 것도 좀 봐야 되잖아요. 분들이 그쵸. 어떻게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제 올라갔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겠구나? 어떤 이제 현실적인 돈을 얼마나 벌고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 자, 대략적인
뭐 이제 직원들 이제 네. 보통 이제 신입사원들 네. 대략적인 이제 연봉이 어떻게 네. 될까요? 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일단 시작하는 연봉이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아직 저희가 뭐 신입사원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채용을 한 적은 없고요. 지금 그런 적은 없고 이제 어떠한 필요에 있을 때 이제 스카웃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이제 물론 개발팀은 계속 항상 뽑고 있어요. 개발팀은 항상 그렇지만 그래서 어떠한 어떤 기준에 의한 연봉 체계는 아니고요. 네. 항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에 저희가 이제 바탕으로 항상 제안을 드리게 되는 거고 저기 계신 이제 전 FC 서울에 계셨던 이제 인주님도 모실 때 네. 네. 지금 비즈니스 팀에 계신데 네. 마케팅 쪽 담당해 주고 계신데 저분 역시도 기존 연봉이 있으시니까 그거에 준하는 준하는 네. 인가요? 플러스인가요? 준하면 약간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준하면 안 오겠죠. 네. 일단 뭐 이제 저희는 항상 그 저희가 가고 있는 어떤 방향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와주시니까 그걸 바탕으로 제안을 드리게 되죠. 제안을 드리면 고민을 하시다가 네고를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정도면 난 좋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딱 뽑아낸 게 있습니다. 네. 준하면 안 오셨을 거다. 그럼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쨌든 아니 뭐 우리나라,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고 네. 우리나라 유수의 그 구단보다도 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이걸로 결론 줘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좀 위험할 거 위험할 거 먹고 살만하지 않으세요? 네 요즘 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자 B프로 11 축구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업무량이 많습니다. 아, 네. 그것도 네. 보통 이제 그 워라벨이라고 하죠. 네. 어떻게 됩니까? 아, 저희는 출퇴근이 없고요. 아, 휴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휴가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자기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2시간 일하고 싶으면 2시간 일해도 되고요. 내가 뭐 한 달 쉬고 싶다 그러면 한 달 쉬어도 돼요. 대신 본인 해야 되는 역할이 명확하게 좀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 역할은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뭐 그걸 무리 없이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뭐 다 했는데 또 더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느 날 저 처음에 저 회사 일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아무도 출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억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런 조직이 있다가 이제 왔는데 항상 8시 출근했던 습관이 있어서 가 있는데 12시까지 아무도 안 오는 거여서 이거 약간 좀 되게 힘들었어요. 초반에. 근데 지금 익숙해지니까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오늘 비 많이 온다 그러면 다 집에 계시고요. 네. 오늘 괜히 나를 잘못 쳐봐갖고 아니요. 비를 뚫고 오셨잖아요. 아 원래 출근 안 하시는 날인데 오늘.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집보다는 회사가 편한. 네. 비슷하네요 저는. 네. 애기가 있으신가 봐요. 아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워라벨은 본인이 알아서 이제 챙겨가는 거고요. 매년 겨울에는 이제 윈터 브레이크라고 해서 저희도 문을 닫아요. 아, 분데스리가처럼 가시는 건가요? 네, 한 달을 닫아요. 와.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냥 무급은 아니에요. 당연히 유급으로 본인이 그냥 한 달 조각 쭉 쉬시는. 대단하네요. 네. 와, 만약에 본사가 이제 영국에 있었다면 네. 이제 박싱데이로 더 빡빡하게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독일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영국으로 본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윈터 브레이크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이게 지금 B프로 계신 분들 이제 챙겨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고. 네. 근데 저희가 그 겨울에 이렇게 쉬는 이유는 쉬어야 또 다른 것도 스스로도 공부하고 여유를 갖고 하는 거니까.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건 무한 자유 속에 창의가 있을 거다. 저희 꼴라콤이라든지 이제 왁티 관계자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건 네. 일이 많아요. 일 많이 해요. 네. 그렇군요. 아, 지금 뭐 전 세계 700개, 800개 구단의 업무를 네. 다 보시려면은 당연히 이제 일이 많은 거는 당연하고 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성과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B프로 11에 도전을 치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됐네, 갑자기 내가. 자. 네. 마지막으로 네. 자 B프로 11 같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희 회사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이게 어찌되었든 기존의 축구에 없던 분야의 회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도 많이 주시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팀이 있고 분석팀이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팀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팀은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저희 회사가 핵심은 결국은 프로덕트잖아. 이게 좋아야 되는 거니까 뭐 아직 저희는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쪽에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고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분석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축구를 좋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석팀은 저희가 상시 이제 분석 과정이 있어요. 축구 분석 아카데미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커리어 쌓아 오시면 분석팀으로 이제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네, 비즈니스팀은 이제 다 해요. A부터 Z까지. 네, 뭐 다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필요한 역량은 일반 국내에 있는 축구 어떤 구단이나 연맹, 협회를 지향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세계의 공통점은 축구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좋아하면 좋겠지만 잘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세상에 성적 우선주의야.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떤 걸 특별히 준비해라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쉽진 않고 다만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를 준비하는 저희의 것들을 미리 좀 잘 예견하셔서 그런 것들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저희와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프로 11 자신 있게 추천합니까?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죠. 많이 오세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축구 그냥 속된 말로 축구판에 10년 이상 있었는데 제일 재미있어요. 제일 재미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를 편하게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구현해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비프로 11 양준우 선님을 모시고 이제 비프로 11이라는 회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어떤 구단들과 협업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많은 팀들이 이제 좀 더 성적도 오르고 이제 기량과 이런 퍼포먼스가 모두 발전해 나가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이제 비프로 11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또 외쳐보시죠, 우리. 자, 축구에서! 뭐 먹고 살래? 감사합니다.